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뭐 12월 연말 성수기 효과 때문에 최근에 뭐 해외여행 수요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부터 시작된 일본 노선 관련된 부분에서 엄청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 뭐 패키지 여행을 포함한 일본 시장의 성장은 상당히 여행 항공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12월 국제선 여객수가 전월 대비 32% 급증했고요. 이연 수요가 폭발한 일본 노선이 42%, 그리고 추운 겨울 날씨를 피해가는 여행지로 매력적인 동남아 역시 35%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적 LCC 기준을 보면은 운항 편수를 35% 확대했는데 여객은 49%나 늘었습니다. LCC들의 일본 노선 실적은 이미 2019년 월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11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중에 우리나라 비중이 역대 가장 높은 34%를 기록할 정도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4분기 항공시장의 영업 환경은 3분기와 정반대입니다. 일본 노선의 회복에 힘입어서 국제선 여객수 전통적인 여행 성수기인 3분기보다는 4분기가 오히려 64%나 급증했고요. 진에어가 가장 먼저 4분기 영업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TA 항공과 제주항공 역시 월간 단위로 본다면 흑자 전환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또 하락을 하면서 작년 2분기 수준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외화 환산 손실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4분기에는 이익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주항공은 유상증자 2173억, 그리고 진에어는 신종자본증권 620억을 조달함에 따라 부채율도 상당히 좀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분기 겨울 성수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역시 지금은 이 방학 시즌이기 때문에 일본 쪽은 여전히 극성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라온 LCC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까지는 그 효과를 좀 누릴 만한 이슈가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해외여행 증가로 항공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역시 지금 그 지난 3분기에 자본 잠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유일한 LCC인 제주항공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3,367억 원, 영업이익은 92억 원으로 흑자 턴어라운드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분기까지도 뭐 일본 동남아 여객수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일본 수요는 제주항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LCC 같은 경우는 일본 관련된 매출에서 이익단위 차지하는 부분들이 한 3에서 40%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제주항공의 수혜로 접어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적으로 항공 여객 사업은 동계 방학이 포함된 1분기가 극성수기입니다. 또한 동남아 노선에서도 동계 휴가 수요를 앞세워서 일본 노선 못지않은 회복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1분기까지는 단거리 노선에 한해서 여객조회에서 보복 소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주항공을 길게 본다기보다는 LCC 입장에서는 1분기 극성수기까지 효과를 노릴 필요가 있겠고, 다만 경기에 대한 부분, 우울한 부분 때문에 겨울 방학 종료 이후에 나타날 여객수 회복의 양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금 더 보수적인 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길게 보다기보다는 겨울 이후에 항공업황에 대한 차분히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1분기 정도, 극성수기 정도까지는 주식을 좀 끌고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주항공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